안녕하세요. 수포리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공기도 산뜻하고 해도 떠서 기분이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. 뒤에 보이죠? 저희 마늘밭입니다. 마늘이 근데 왜 이렇게 생겼어? 마늘이 부추나 쪽파같이 생겼죠? 진짜 이 마늘 엄청나. 이 마늘 맞아? 주화. 주화? 주화를 심은 거? 작년에 마늘 씨가 맺혔었잖아요. 그거를 수확해 놓은 다음에 잘 말려서 그 씨앗 주화를 파종을 했더니 너무 잘 커가 무슨 육쪽 마늘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거기는 조그만 이 마늘 안에 봐봐. 어? 우와 엄청난데? 그러니까 대가 엄청 굵다. 뭐 심은 것 같아. 대박인데? 엄청 잘 자랐어. 여기는 잘 자랐는데 이런 데는 빠졌어. 왜 이렇게 듬성듬성 났네. 씨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부직포를 덮었는데 제대로 안 덮여져 있거나 그런 것 같아. 겨우네. 근데 입구 쪽이 더 그렇다 유난히. 저 끝머리는 10%인데 여기가 머리 빼고 온 것처럼 탈모가 있는 것 같아. 근데 뭐 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잘 키웠어? 마늘에 하는 걸음 그보다 조금 작게. 아 양을? 그래서 마늘에 하는 걸음만큼 했죠. 이게 마늘에 하는 걸음을 똑같이 한 거네. 퇴비 넣고 요소 뭐 용성인비 가리 토양살충제 그런 거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파종을 했죠. 그 마늘 그 방제할 때 여기도 같이 한 거지? 방제는 유황 제품을 한 두 번밖에 안 뿌렸어요. 그 이제 웃비료는 웃비료도 두 번. 그 질산 칼슘 뭐 이런 거 한 두 번 뿌렸었죠.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방치를 해도 그냥 이렇게 잘 크더라고. 여기는 집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집 뒤안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보다 조금 소홀히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자랐어.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애들이 잘 큰 거야. 아 그래? 올해 이제 자라갖고 주화가 도화가 되잖아요. 배가 이렇게 굵은 거는 진짜 이 도화도 굵더라고. 그러면은 이 마늘 쪽 마늘 순 이 대공 이런 것도 그냥 두껍게 나오더라. 조그만 도화보다 큰 도화가 크게 나와. 당연하지. 아 그래? 당연한 거야? 그럼 이것도 뽑으면 여섯 쪽이야? 요렇게 이제 굵은 애들 있지. 이렇게 굵은 애들은 두 쪽 또는 세 쪽, 많게는 네 쪽 이렇게까지 생기더라고. 이것도 쪼개서 심어야 돼. 심을 때. 그럼 작은 거는 그냥 한 쪽? 조그만 거는 그냥 동그란 거, 구슬처럼 하나고 얘는 쪼개지 않으면은 순이 세 개가 나오고 네 개가 나오는 거야. 한 구멍에서 이렇게. 그래서 쪼개서 심어줘야 돼. 어떤 건 여기서도 쫑도 올라와. 아 진짜? 그럼 그거 뭐 심는 거 아니야? 심지. 아 그래? 심기는 하지. 요거 갖고 마늘 종자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 정도면. 근데 이거 우리가 심을 거야? 판매용이야? 우리가 다 심기에는 양이 좀 많지.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기꺼이 판매도 하고. 그럼 우리는 올해는 요거 반 마늘 반 요렇게 심을 건가? 작년에는 3대 1 비율. 작년 10월 달에 인편으로 종자로 심고 3분의 1은 도화를 심고 그러니까 도화를 심은 걸 수확을 하지. 뭐 심은 것 같아, 진짜. 와. 여기는 좀 듬성듬성? 또 한쪽은 또 잘났고.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일 때마다 풀 하나씩 뽑으셨더니 풀도 없어. 얘는 병이 별로 없어서 키우긴 좋다. 따로 이렇게 살균, 살충, 심을 때 살충제는 했었지. 고자리 때문에 살충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봄이 되고 돌아와서 살균, 살충 이런 거 약을 안 했어요. 그 유황 제품만 이렇게 뿌려주고. 그랬더니도 잘 커. 원래 밑거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잘 크네.
이거는 이파리가 작아서 그런지 입마름병 이런 것도 없네. 입집, 이게 입집이라고 하지, 입집. 입집 같은 게 이제 뭐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. 와, 이거 야, 진짜 좋다. 와. 뽑아가지고 수확해도 되겠지? 그러게. 벌써 수확철이 다가오네. 곧 있으면 수확철이야. 두 달도 안 남았네. 텃밭에 주화를 심어 놓은 요 씨 종자. 밭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신기하다. 주화를 심은 것을 올해 이제 6월 달에 중순, 6월 중순쯤에 이제 요거를 캐네요. 그럼 얘가 도화인데, 도화를 캘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, 영상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. 스푼이었습니다.